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이거를 전래동화를 읽어드릴 건데요.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녹화를 해보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읽을 제목은 말하는 남생이란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형과는 다르게 어머니를 극히 모시는 아우가 살았어요. 한으로는 아우가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 나무를 팔아 어머니께 쌀밥을 드려야지. 어머니 쌀밥을 해드려야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뒤돌아보니 남생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혹시 너가 소리를 냈니? 네. 아우는 남생이를 시장에 데려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허허, 남생이가 말을 하네. 이야, 그거 신기하네. 구경 한번 잘했어. 사람들은 나무꾼에게 구경값을 주었어요. 남생이 덕분에 아우는 돈을 벌게 됐어요. 잠시만요. 네. 아까 전에 이 파란 옷 입은 사람이 형인가 봐요. 한편 소식을 들은 형은 얼른 달려왔어요. 이렇게 좋은 건 형이 갖는 거야. 형은 남생이를 빼앗아 시장으로 갔어요. 하지만 남생이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쯧쯧 한마디도 안 하곤. 으이그, 어디서 갓자리 가져와 망신만 당한 형은 남생이를 죽이려고 말했어요. 동생은 형이 잃어버린 남생이를 데려와 잘 묻어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생이의 무덤에서 나무가 쑥쑥 자라더니 황금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황금 열매 안금에는 금화가 가득했어요. 동생은 금방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형은 또 얼른 달려왔어요. 그리고 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가지를 툭 꺾어 자기 마당에 심었어요. 형 나무에도 열매가 줄렁줄렁 열렸어요. 흐흐, 나도 이제 부자다. 형이 열매를 열어보았는데 글쎄 누런 똥물이 넘실넘실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집은 물론 형까지 모두 똥물에 떠내려갔어요. 아이고, 나 죽는다. 사람 살려. 뭔가가 흥부와 놀부 이야기랑 비슷하지 않나요? 형님, 제 손을 잡으세요. 동물에서 구해준 형, 동물
동굴에서 형을 구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아우였어요. 형은 지금까지 욕심부린 일을 망상했어요. 진심으로 아우에게 사과를 했어요. 잘못이 눈치 형은 아우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우렁 각실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착하고 부지런한 총각이 살았어요. 총각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모를 심었죠. 모를 심어 거두면 이 많은 살을 누구랑 나눠 먹지? 나랑 먹자. 분명히 소리가 들렸는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우렁이 하나 바위 위에 있을 뿐이었죠. 이 우렁이가 소리를 냈나? 총각은 우렁이가 크기도 하고 예쁘기도 해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항아리 안에 넣어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총각은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오는 아침밥을 누가 차려둔 거예요. 덕분에 총각은 오랜만에 맛있게 아침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맛있는 밥이 항상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총각은 점점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누구일까? 꼭 알아내야겠다. 다음날 아침 총각은 밖으로 나가는 청문을 나섰다가 몰래 숨어서 집안을 살펴보았어요. 오늘도 나타나겠지? 그때였어요. 덜컹덜컹 마침내 며칠 전 우렁이를 넣어두었던 항아리에서 한 처녀가 나와서 밥을 짓는 게 아니겠어요? 총각은 예쁜 처녀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얼른 나가 처녀의 손을 잡았어요. 내 각시가 되어주시오. 처녀는 부끄러워하면 맛있어요. 전 사실 용왕의 딸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사람이 되니 기다려주세요. 싫어요. 지금 결혼해주세요. 처녀는 어쩔 수 없이 총각과 결혼했어요. 이러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 임금님이 아름다운 우렁각시를 보게 되었어요. 심술궂은 임금님은 우렁각시를 빼앗고 싶었어요. 그래서 총각에게 내기하자고 명령을 했어요. 산에 나무를 빨리 심는 사람이 내 부인을 갖는 걸로 하자. 임금님의 명령은 총각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우렁각시는 총각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 반지와 편지를 가지고 용궁에 다녀오세요. 제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예요. 총각은 바닥 어묵을 타고 용궁으로 갔어요. 용왕의 딸의 반지와 편지를 입고 이상하게 생긴 조롱박 하나를 내주었어요. 반지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드디어 내기를 하는 날이 되었어요. 임금님은 일꾼을 잔뜩 데리고 나왔어요. 일꾼은 부지런히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총각은 용궁에 준
조롱박 뚜껑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조롱박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무를 심는 게 아니겠어요? 산은 순식간으로 나무로 뒤덮였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말타기 시합을 하자고 우기는 거예요. 총각은 다시 여왕님을 찾아갔어요. 여왕님은 총각에게 조랑말 한 마리를 내주었어요. 내기를 하는 날이 되었어요. 임금님의 말은 훌륭하고 컸어요. 하지만 총각의 말은 훨씬 빨랐어요. 그래서 총각이 또 이겼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임금님이 배타기 시험을 하자고 명령했어요. 총각은 또 용궁에 가서 작은 초라한 배를 한짝 얻어왔어요. 그런데 내기가 시작되자 갑자기 임금님은 배가 소용돌이에 말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착한 총각은 얼른 뱃머리를 돌려 임금님을 구해주었어요. 그 뒤로 임금님은 총각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부는 임금님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은 제가 전래동화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